안녕하십니까. 저는 미국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 한민족 대표자 협의회 의장을 맡고 있는 남문기입니다. 제 소개를 간략하게 드리면은 저는 LA 한인 회장을 했고 미국 상공회의소 연합 회장했고 미국 한인회 총회장했고 세계 한인회 회장 대회 의장까지 해외 것은 거의 다 했습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선 것은 저는 홍준표 후보를 꼭 당선시키고 싶습니다. 조국과 민족의 미래를 위해서도 그렇고 또한 우리 해외 동포들을 위해서도 그렇고 국내에서 정말 살아가는 대부분의 민주주의를 지향하고 시장경제를 해야 되는 우리 입장에서는 홍준표 후보가 꼭 당선되기를 원합니다. 3월 18일만 해도 홍준표 후보는 0%에 가까웠습니다. 종북을 없앤다, 강성 노조를 없앤다, 정교조를 없앤다. 물론 없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국회가 여소야대이기 때문에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그 말을 할 수 있다는 게 이미 우리의 잣대로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그러나 홍준표 후보는 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SNS, 페이스북을 통해서 정말 전파를 많이 시키고 그러면서 그 달변 그리고 직설화법으로 인해서 다른 그 후보들을 토론해서 정말 묵사발을 열다시피 했을 정도로 인기가 최고조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몇 시간 후면은 투표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또 제가 제 얘기를 듣고 만약 공감을 하면은 여러분들이 꼭 홍준표 후보를 택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홍준표 후보는 국회의원으로 4선 당대표를 했기 때문에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모래시계로서 검사로서 사법부에 충분히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경남 도지사를 2회에 걸쳐 6년간 하면서 채무를 전부 없앴다는 것은 아무나 하는 일 아닙니다. 그리고 검은 것을 검 닦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마 홍준표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말꼬리를 안 잡는 사람, 말을 빌빌 돌려갖고 국민성을 아주 이상하게 만드는 앵커도 있습니다. 그러나 홍준표 화법, 많은 사람들은 강성이다, 뭐 이렇게 막말한다, 뭐 막말 안 합니다. 그게요, 성질 급한 사람은 말을 돌리지 않고 지식이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강성으로 뛸 수 있지만 개인적으로 만나면 상당히 인간적이기도 합니다. 성격을 이겨야 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아마 손해를 감수하면서 이것을 올립니다. 꼭 홍준표 후보를 찍어서 이 나라가 미래를 재단할 수 있는 나라, 그리고 해외 동포를 생각해 줄 수 있는 후보자 5명 중에 해외 동포를 생각하는 사람은 홍준표 후보뿐입니다. 참정권과 복수국적은 홍준표하고 김성훈 의원이 만들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헌법 불합치 반견을 만들어낸 장본인도 홍준표 의원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홍준표 후보를 꼭 당선시켜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홍준표 기호 2번입니다. 기호 2번요. 꼭 당선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